네, 다음 문장입니다. 존과 제임스와 윌리엄 세 명의 사람이 있어요. 우리는 세 명의 사람, 존, 윌리엄 그리고 제임스라고 하는 세 명의 사람이 주어져 있습니다. We are given 돼 있죠? 주어, 동사, 보충어. 그래서 보충으로서 명사구어가 있는 거예요. 존과 제임스는 항상 거짓말을 해요. 이걸 2J, 두 명의 J입니다. J. 그죠? 그러나 윌리엄은 항상 진실만을 얘기합니다. 그렇죠? 이세 명은 더 쓰리.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. 더 쓰리가 명사구잖아요. 명사구죠. 주어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쓰리라고 하는 건 형용사죠. 그죠? 명사구에서 명사가 없이도 이렇게 명사구가 구성될 수 있다는 거또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이세 명은 in appearance, 외모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. indistinguishable. 그래서 구분할 수 없다. able로 끝나는 형용사입니다. 이 형용사는 명사로 수식하는 경우에는 항상 명사 뒤에 옵니다. 그 점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이 어느 날이세 명의 형제들을 길 위에서 만났어요. 주어, 동사, 보충어, 그리고 전치사구로서 부사어, one day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. 그죠? 부사어 두 개가 있는데, 이것도 구조를 좀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어떤 거냐니까. PP. 얘도 A잖아요. A로서, 이번에는 ADV, 부사가 왔습니다. 앞에 거는 장소이고, 뒤에는 시간이죠. 장소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올 때는 항상 장소 부분이 먼저 나타납니다. 그런 다음에 시간, 시간이 마지막에 나왔다. 그죠? 그것도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러분은 wish to find out,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. 뭘 알려고 하느냐니까 whether he is John, 그가 존인지, 만난 사람. 이세 명의 형제 중에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존인지 알고 싶어요. 왜냐니까 존이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갔단 말이에요. 이 문장도 재밌죠? wish가 동사고 동사의 보충어로 절이 와 있습니다. 투절이죠? 투절에서 마찬가지 find out가 동사입니다. 이전에 봤던 것처럼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예요. 알아내다, 밝혀내다 이 말이에요. 그리고 이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와 있죠. 그죠? 절입니다. 이 절. whether he is John, 그가 존인지 아닌지. whether이 접속사죠? 그죠? 그래서 wish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 절이 와 있고, 그 절의 동사의 보충으로 또 다른 절이 와 있고, 앞에 절은 to 절이고, 그 안에 있는 절은 접속사로 유도되는 절입니다. 그렇죠? 이건 부사절이죠. 여러분은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할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. 그렇죠? 주어, 동사고, 보충으로 뭐가 왔나요? 절이 왔습니다. 절이 왔죠? 이 절은 투절입니다. 주어, 동사, 보충어로서 절. SVC 문장이죠? 이 절에서 동사구는 ask고. 그죠? 그 상당히 재밌는 것이 ask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두 개의 명사구를 보충으로 가져요. 첫 번째는 him이라고 하는 명사구고, 두 번째는 one question answerable by yes or no. yes 또는 no에 의해서 답할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그에게 물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. 허용됩니다. 말이죠. 동사의 보충으로 두 개의 명사구, 하나, 두 개. 이 명사구에 보니까 one question. one은 어란 말이죠. 이게 관사 역할을 합니다. 그죠? 명사구. 그리고 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answerable. able로 끝나는 형용사는 명사를 대개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. 그렇죠? 그리고 by yes or no, yes 또는 no에 의해라고 하는 부사어, 전치사구가 부사어로 쓰이고 있죠. 그죠? 이 ask라고 하는 동사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. 두 개의 보충을 가진다는 거. 자, 그러나 그 질문은 may not contain more than three words. 세 단어 이상을 같이 포함할 수가 없어요.
메인화는 허용되지 않는단 말이죠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는, 여러분이 물을 수 있는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? 그래서 세 단어로서 질문을 던져서 그 친구가 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만들어 보라는 겁니다. 그것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. 하실 수 있겠죠?